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 세차장의 단골입니다. 아~ 굉장히 한 달에 한 번은 가고 있습니다. 네, 권상우 씨가 2019년 5월 이 성동구의 총 면적이 616제곱미터 크기에 그러니까 5개의 세차 공간이 있고요. 가보면 또 9개의 탈수 구역이 있는 중대형급 규모의 세차장을 열었어요. 야, 여긴 또 성동구야. 게다가 성동구예요. 게다가 아니 네. 어쩐들 이렇게 보는 안목들이 있어요. 이게 아, 또 들어가 시기를 봐주셔야 됩니다. 2015년도에요. 2015년도에 18년 된 2층 공장과 빌딩 3개동을 80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사실 이때 성동구라고 하면 이 시대 성동구는 그냥 공장 망가진 아니야? 네. 라던 때 연예인 부동산이 이쪽으로 살짝 관심이 갈까 하던데 발빠르게 사실 들어간 대단하다.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다들 이걸 도대체 그때는 이렇게 핫한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거리를 어떻게 이 건물을 사용할까라고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4년 만에 베일이 벗겨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권상우 씨가 세차장 사장님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 이 성동구를 알아본 안목도 대단하고 그리고 또 그 성동구에 이렇게 큰 세차장을 차릴 거라는 생각은 또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네. 그런데 인터뷰에서 그때 들었을 때 정말 친정성이 있었어요. 저도 진심으로 믿는데요, 권상우 씨.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평상시에 나는 워낙 차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 기계식 세차기에 절대 내 차를 못 넣는다는 거예요. 늘 손세차. 거기다가 전성기보다 제가 수입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왕 할 거 내가 좋아하는 일로 하자 해서 세차장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것도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2020년 1월에 또 본인이 사실은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를 더 밝혔는데 그게 바로 사주였습니다. 사주? 사주? 사주. 어떤 사주길래?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를 낼게요. 네? 사주 때문에 이색 부업으로 세차장을 선택한 권상우 씨의 사주는 어떤 기운이 많았을까요? 1번 물이 많은 사주, 2번 흙이 많은 사주, 3번 불이 많은 사주. 한번 맞춰보시죠.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물. 물이 많으니까 세차장 물 쓰자. 안 돼요. 물 많을 때 물을 더 보태면 홍수납니다. 인생에 좋지 않아요. 불 아닐까요? 불이네? 불을 꺼줘잖아요. 불 꺼야 되니까. 어쩜 이렇게 정답 빼고 다 가져가십니까? 정답은 바로 흙이 많은 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과 물이 만나면 기운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세차장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특히 일이 없을 때면은 권상우 씨가 직접 지인들의 차를 세차해준다고 합니다. 진짜 권상우 씨 안목이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세차장 주차장이구만에 청담도 하고 송동도 딱. 아이고야 대단들 합니다. 네. 예, 오늘 이색 부업으로 초대박난 스타들 만나봤습니다.